제가 지금 보여드릴 방은 딜럭스 룸입니다. 기본 룸에 해당됩니다. 딜럭스 룸입니다. 방 크기는 32스퀘어미터입니다. 32스퀘어미터. 자, 방 번호는 710호입니다. 자,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들어가면 왼쪽에 위와 같이 욕실이 나옵니다. 그리고 앞에 이와 같이 방이 나옵니다. 자, 방은 현재 킹 사이즈 베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2명 내지 3명이 잠잘 수 있는 폭입니다. 자, 이제 안쪽에 들어가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안에서 보면은 이와 같이 우측에 침대가 있고요. 벽은 태국 문양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자, 우측에는 이와 같이 소파가 있는데요. 이것은 나중에 소파 베드로도 사용될 수 있을 정도의 길이 폭입니다. 성인 한 명 충분히 잘 수 있는 크기입니다. 침대 길이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자, 그리고 여기에는 책상과 스탠드가 있는, 의자와 책상이 있는 스탠드가 있습니다. 다시 침대 쪽에서 보면 앞에는 이와 같이 TV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커피포트와 차 세트가 있습니다. 자, 이제 저는 미니반을 열어보겠습니다. 자, 미니반은 현재 아무것도 없고요. 인근 편의점에서 음료수, 맥주, 사이다 등을, 콜라 등을 넣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컵이 현재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저을 수 있는 기구가 있고요. 네, 지금 옷장을 보고 있습니다. 왼쪽에 이와 같이 우산이 있고요. 옷걸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우측에는 이와 같이 목욕가운이 두 개가 준비되어 있고요. 트렁크 받침대가 있습니다. 자, 왼쪽에는 이와 같이 안전공구가 있고요. 그리고 이와 같이 헤어드라이어기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런드리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는 실내화가 두 컬러가 준비되어 있고요. 실내화였습니다. 구두 주걱이 있습니다. 자, 이제 저는 욕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앞에는 이와 같이 자변기가 보입니다. 그리고 우측에는 이와 같이 샤워 부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는 이와 같이 세면대가 있습니다. 자, 이제 세면대 보게 되면은 왼쪽에 생수 두 개가 있고 컵 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누가 있고요. 자, 왼쪽에는 이와 같이 치약 칫솔 세트가 완벽하게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물비누가 있고 타월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샤워부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샤워부스는 이와 같이 되어 있고요. 샤워부스는 이게 길게 아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들 씻기에 아주 좋게 되어 있습니다. 자, 위에 천장에 보면은 샤워기가 있어서 레인 샤워가 가능합니다. 자, 왼쪽에는 이와 같이 고급 자변기가 있고요. 그리고 욕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딜럭스 룸이긴 하지만 욕조와 샤워부스가 있는 그런 좋은 화장실입니다. 자, 여기는 이와 같이 물비누하고 샴푸가 준비되어 있고요. 타월은 충분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신 룸은 딜럭스 룸입니다. 32스퀘어미터고요. 그리고 2, 3인 숙박하기에는 괜찮은 그러한 구조입니다.